유성이가 내부 고발자라고요? 네. TH5가요. 개발 당시 문제가 발견됐대요. 그 특허 출원이 코앞이었는데 만약 그 결함이 공개되면 연구팀 성과 자체가 모두 물거품 돼버리는 상황이었고 죽은 임상욱 우종근은 박인상 교수 신복이었고 박 교수는 또 서현태한테 연구비 지원받고 짝짝꿍하는 사이였으니까 그걸 문제 삼을 사람이 없었겠죠. 류성이 외에는. 류성이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서현태나 박 교수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? 그래서 몸을 숨긴 게 아닐까요? 협박을 받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. 얼마 있다 박 교수 팀들은 다 죽었어요. 키메라에 의해서. 그럼 숨어 살 이유가 없는데. 위협이 하나 남았잖아요. 서현태. 근데 갑자기 이 정보는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? 제보가 들어왔어요. 누구한테요? 취재원을 밝힐 순 없죠. 김효경 기자님,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 정보 믿을 수 있겠어요? 서로 신뢰를 쌓으려면 숨기는 게 없어야죠. 왜요? 차 형사님도 이중엽에 대해서 숨겼잖아요. 한때 용의자라면서 왜 같이 다녀요?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요?